빠빠빠빠 눈쟁전자. 네, 그거는 개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모라는 뗐고요. 이거는 우리 아까 오인팬 그냥 넣어도 되겠는데. 네네네, 오인팬은 따로 넣었습니다. 그냥 케이블만 해가지고 따로 박으시면 될 것 같네요. 최대한 줄일 겁니다, 이제. 아, 집 가면, 아. 너무 많아! 아, 어떡하지? 혼자서 뭐 한. 포장이사인데, 포장이사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아저씨들한테 해달라고 할 수가 없다. 네, 안녕하세요. 짐 이제 거의 다 치워가지고 좀 있으면 출발을 할 겁니다. 원래 먼저 인사부터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치운다고 인사를 못했네요. 이제 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서 봐요. 가서 보자고요. 아니, 가서 봐요. 어디까지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만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일단 집을 조금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죠. 여기가 첫 번째 방입니다. 이 방을 무슨 방으로 쓸 거냐면 녹화나 따로 하는 방. 원래 있던 집이 방이 세 칸짜리 집이었는데 창고 방 하나, 작은 방 하나, 방송 방 하나 해가지고 이제 녹화방으로 쓸 방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녹화방을 따로 쓰냐면 탑뷰라든지 뭐 대각선 뷰라든지 이런 걸 찍어야 되는데 방석 세팅을 해둔 상태에서는 그 뷰를 찍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걸 고정해두고 사용을 할 그런 방입니다. 여기는 그렇고요. 여기는 뭐 거의 똑같이 생겼고 이 방은 방송방으로 쓸 겁니다. 이제 원래 기존 제가 사용하던 방송방 크기에 비해서는 조금 작기는 한데 이제 방송방으로만 쓸 거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작아도 큰 문제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방은 붙박이가 없는 방이에요. 이 방은 창구방으로 쓸 겁니다. 여기 스피드랙 여기랑 스피드랙 이렇게 세팅을 딱 해두고 짐들, 뭐 촬영 장비라든지 컴퓨터 관련 짐들을 여기다가 이제 싹 다 보관을 해서 좀 사용을 할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방송방을 이쪽 방으로 세팅을 한 이유가 옆방은 제가 사용할 방인 거고 반대쪽을 보시면 이쪽은 거실입니다. 여기가 거실이라서 이제 방송방에서 어느 정도 좀 소리를 내더라도 다른 집에 피해를 안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이쪽 방을 방송방으로 정해둔 겁니다. 뭐 그래도 좀 뭐 위아래 집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면 방음 부스를 설치를 하든지 어찌하든지 최대한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긴 거실인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여기 벽면 같은 경우는 돌땡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벽걸이 TV 해가지고 아마 설치를 하게 될 것 같고 LG 올레드 해가지고 그쪽으로 와보시면 이쪽은 이제 부엌입니다. 부엌인데 여기 아무것도 없죠. 원래 여기 조명이 있는 걸 보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여기에 딱 식탁이 있어야겠죠. 일단 그건 그렇고 여기가 이제 주방. 여기가 이제 냉장고 놓을 장소고 LG 디오스 놓고 나면 안에 보이는 그런 냉장고 여기 설치할 예정이고 싱크대도 돼가지고 가스레인지 이쪽은 그 안으로 들어오면 이쪽은 이제 좀 이제 세탁기랑 그런 거 좀 나중에 새로 구매를 세팅을 할 거고 자는 방이 역시 집에서 보통 제일 크죠? 창고방 사이즈의 거의 한 두 배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침대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거고 침대는 이미 구매를 해놨습니다. 템퍼 그리고 이쪽 자리는 LG 스타일러 해가지고 요즘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이런 거요. 이런 긴팔 많이 입잖아요, 긴팔. 근데 이거는 하루 입을 때마다 하루 빨 수가 없어요. 근데 밖에 입고 나가면 분명히 냄새가 난단 말이죠. 그럼 뭐 써야겠어요? 스타일러를 써야죠. 네. 스타일러 써야 되기 때문에 스타일러. 아마 이쪽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뭐 그거 하는 거? 그건 안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메이크업은 안 하는데 머리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옷장. 옷장입니다. 저 옷을 이렇게 많이 안 쓸 것 같긴 한데 내가 보기에 컴퓨터 부분 나왔던 약간 세미 창고 겸으로 쓰지 않을까 싶네요. 한쪽을 옷, 한쪽을 부품 박스들
이 정도. 너무 상세하게 다 보여준 거 아니야? 편집장님 좀 자르세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하고 부르고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좀 이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어? 어? 아니요, 부러진 것 같은데? 어, 무게. 이 터집지만 부셨다. 부셨어. 뽑아졌어, 플라스틱.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약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거 순접으로 붙여서 일단 써야겠는데요. 들어오자마자 첫 기물 파손. 안경, 넥타이, 시계 뭐 등등. 오. 제가 만약에 이거 쓸 것 같으면 반은 팬티, 반은 양말. 인텔 CPU, 암드 CPU, 램. 삼성 하이닉스 G3. 여기가 넥타이 아니에요? 여기는 사타선 걸고. 그쵸. 파워 케이블도 좀 걸고. 오디오, 뭐 XLR도 걸어놓고. 아, 그런 용도. 그쵸. 그런 용도요. 에어컨 여기 있어. 여기 있어야 돼. 여기. 배꼽이 에어컨 여기로. 벤치 죽이게. 온도 패시하게. 21도. 뭐야 여기다. 겨울에 넣자. 이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저 10만이요? 네. 아, 조졌죠. 이때가 딱 음악 없이도 춤출 수 있는 10만 아닙니까? 그쵸. 아씨, 나사 박을 필요가 없는데 나사 박아가지고 딱 아, 조금만 낮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딱 그냥 각도 여기까지만 내리면 이제 그렇죠. 자러 들어갈 때마다 그렇죠. 여기는 약간 목을 이렇게 높여서 봐야 돼서 좀 우러러보는 느낌. 그런 느낌 좀 더 우러러보라. 목을 빳빳이 좀 지켜 세우고 자신감 있게 보라고. 여기 지금 끝부분에 약간 녹슬은 것 같아. 빨리 100만을 찍어야 되겠네. 그렇네. 금을 받아야겠네. 바꿔야 되겠다. 아 근데 100만은 사이즈가 이따만 해요. 아, 저 거의 있다 말이요. 여기 못 따라요, 여기. 좀 여기다네. 아, 그렇네, 여기. 100만, 1000만. 아, 이 집 나가기 전에 1000만까지 간다. 영 몇십 년 살기. 목표를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사갈엔. 이사갈 짜장면 맛있습니까? 근데 눈을 뜨고 드시는 건지 감고 드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피곤해요. 그렇게 쓰러지셔서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오셔요. 설치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숨출컨 말고 게임컨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이 케이스 하나 더 샀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할 건데 일단 지금은 피곤하니까 내일이나 모레쯤에 좀 시간 넉넉할 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